지방반사 해도 괜찮아요. 그게 수업의 묘미야. 자,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타로 카드 기초 교육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어떤 타로 술사로서 지금 무럭무럭 크고 있어요. 자, 세 분이. 자, 크고 있고요. 자, 오늘 그 교육은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이 또 있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타로 카드 5번, 타로 카드 그 5번이 아니고 타로 카드, 자, 소드 지금 공부 중에 있는데, 자, 사실은 소드는 제가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소드 4번을 공부하면서 수업을 마감했어요. 왜냐면, 이상하게 이 소드는 공부를 하다 보면 에너지들, 타로 카드는 항상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을 마칠 때는 좋은 카드에서 항상 마감을 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가야대에서도 수업을 하는데 타로 카드까지 하고 끝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얼른 별천역 카드까지 하고 수업을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마칠 때도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에너지가 있어가. 그래서 소드 카드 공부를 하고 있으면 꼭 소드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군가 아프다든가, 누군가 죽었다든가, 그래서 사실 누군가 죽었다는 소식도 사실 있었어요. 며칠 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픈 소식이었어요. 자, 그 소식이 있었고, 자, 그래서 소드는 어떤 거냐면 결정을 상징하면서 어떤 사실들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 소드는 그러므로서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 속에서 상심, 수술, 죽음, 이런 것을 전부 다 의미하는 게 소드 라인의 카드들이죠. 그래서 소드는 공기입니다. 또 공기도 상징합니다. 그리고 소드는 지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상처들이 글이나 말, 지식으로 인한 상처도 될 수 있다. 소드기 때문에.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난번에까지 소드 1번과 소드 2번, 소드 3번, 소드 4번까지 공부가 계략적인 설명과 함께 진행이 되었고, 오늘부터 해서 오늘 소드 5번 지금 공부를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소드 5번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카드가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자, 웨이트 경은 이 카드 주인은 이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 자, 등으로 뭔가 옷을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자, 체념한 듯한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라고 했고 주인공이라고 했고, 자, 여기 있는 요 사람은 초록색 입을 입은 사람은 비열한 승자라고 얘기하죠. 우겨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우겨서 내가 꼭 이기겠다고 우겨서 이긴 사람을 상징한다. 자, 그리고 저기 멀리 보게 되면 울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자, 그 사람은 자, 많은 걸 잃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울고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진 이유는 뭐냐면 노란색 옷을 입고 있거든, 다들. 지나친 낙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아마 괜찮겠지. 그 사람을 믿어도 되겠지. 하는 낙관적인 면으로 인해서 뭔가 손해를 본 거예요. 자, 그래서 투자를 해서 손해를 받고, 투자를 해서 잃었고, 뭔가 이익을 얻지 못했고, 자, 그런 것이 대변에게 주게 되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겨서 승리를 했다. 왜? 자, 빨간 타이즈를 입고, 초록색 옷을 입고, 자, 비열한 웃음을 웃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승리는 했어요. 자, 그래서 했고, 이 사람의 어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자, 그리고 이런 마음들은 구름이 대변해 주는 모습이 소드 5번의 모습인데, 소드 5의 키워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라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열한 승자가 이겼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확하게 뭔가 정정당당하지 않고 이겨도 뭔가 석연찮은 마음을 가진 어떤 승리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이길 수 있다 없다 우기면. 자, 제가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예전에는 이게 안 되던데 요즘엔 되더라 이 말이야. 우겨서. 그래서 제가 이 카드를 보면서 맨날 드리는 말씀이, 자, 꼭 이기고 싶다면, 자, 약간은 뭔가 뭐 행위를 했으라도 이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마음은 찜찜하지만 어때서 이상하게 요 카드 이게 이깁니다. 반장 선거에도 이상하게 이기더라고, 이게. 자, 그런데 큰 어떤, 뭐, 시합이라든지, 뭐, 큰 거에는 조금 불리하긴 하나, 소소하게 우리가 생활적인 환경에서 누구에게 꼭 이겨야 할 때는 이 카드를 쓰게 되면 이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자도 패자도 없고, 이겨봐야 좋은 마음이 안 들 때, 소드 카드가 많이 뜬다. 자,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 사람일 때는, 자, 적당하게 마음을 털어버려야 된다. 에이씨. 뭐, 잊어버린 거. 그냥
잊어주자 이렇게 하게 되면 소도오의 가치가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소도오가 뜨게 되면 마음은 안 편합니다. 자, 그래서 구름은 패자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다. 치명적인 적은 언제나 가까이 있다. 자, 그리고 썰렁하다, 차갑다, 우울하다, 교활하다, 중도의 포기, 그리고 수술의 실패, 내기에서 진다, 상처 입은 승리, 손실 있는 승리. 자, 그래서 다 뭔가 완전히 긍정적인 결과를 이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긴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자, 소도 5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투에서 진 두 명의 남자가 검을 버리고 처량하게 뒤돌아가고 있다. 한편 승자는 의기양양하게 다섯 자루의 검을 모으며 미소를 띤 채 패배자들을 조롱한 듯 쳐다보고 있다. 하늘은 패배자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듯 회색 구름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다. 이 카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주인공이 승자가 아닌 패자라는 하는 것이다. 이 카드는 경고의 카드이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패자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대적하기에 강한 적이나 얻고자 하는 것을 주지 않는 상대와 부딪혔음을 의미하며 싸움이 있었는지 또한 일어날 것인지 카드의 배치를 보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심각한 다툼을 나타내며 성격의 충동이나 충돌이나 의지 시간의 싸움일 수 있다. 주된 메시지는 파괴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유는 확실하게 패배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승리의 입장이라도 무의미한 승리일 수 있고 승리의 맛도 씁쓸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 자, 부분의 실패를 인정하라. 실패한, 빼앗긴, 망신당한, 수비학적으로 오는 변화나 진보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오는 계속 뭔가 불편한 것을 의미하죠. 자, 요것도 자, 왕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어떤 중간자 역할을 의미하고 여기에도 다 수비학적으로 오를 보게 되면 뭔가 굉장히 시끄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상처 입은 승리를 의미하고 손실이 있는 승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승자도 패자도 없죠. 자, 근데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우겨서 이기든지 아니면은 자, 그냥 털어버리든지 두 개로 볼 수 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비열한 초록색 남자는 목적 달성, 그리고 성장 욕구, 저항력, 지구력. 저 멀리 보이는 두 남자의 옷 색상이 노란색인 것은 지나친 낙관, 실패의 원인이 그리고 실패의 원인, 사기를 당하고 있고 멀리 울고 있는 사람은 시련이나 돈을 많이 잃은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은 툴툴 털고 일어난 사람, 일부러 져주는 중도에 일부러 져주는 거고 중도 포기를 의미하고 떨어진 두 검은 잃어버린 실수한 지적 내용, 물질적 일부의 상실, 그리고 잃은 것, 지고 있는 새 검은 쟁취한 내용, 얻은 물질, 불명예, 강등, 하락, 패배, 패배를 인정해야 하는 이름, 파괴, 취소, 폐지, 빼앗김, 애인을 빼앗김, 놀림을 당하다, 조롱을 당하는, 손가락질 받는, 비웃음, 그리고 망신과 구설수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카드는 찜찜한 승리. 자, 주변에 이 카드가 나오면 마음이 안 편하죠, 사실은. 오카드는 나오게 되면 이거는 시끄럽고 마음 아프고 찜찜하고 거지고.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는 하나도 편할 게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드 6번. 소드 6번까지 대표님 촬영할게요. 자, 소드 6번은 자, 배 타고 가는 거죠. 자, 이 카드는 보게 되면 이 카드 안에 그 소드 카드를 살펴보게 되면 자, 앞에는 파도가 치고 있죠. 앞에는 파도가 치고 있고 뒤에는 굉장히 잔잔한 어떤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현실의 상황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나아간다는 거고 자, 거기에 자, 왠지 칼을 이렇게 꽂고 가 칼을 모시고 가는 듯합니다. 칼을. 이거는 칼을 더 우선시하면서 사람은 뒤에 뭔가 이렇게 가는 듯 보이죠. 자, 그래서 이게 검이라는 것은 카르마를 상징합니다. 카르마를 상징하면서 뭔가 6개월을 상징하기도 하고 검은 하나하나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변화를 상징한다. 변화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상징한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노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간다?
천천히 간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노 하나가 이렇게 이렇게 가다 보면 굉장히 이게 좀 천천히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절대 빠르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천천히 간다가 되고 어쨌든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 이게 누구 주도하에 갑니까? 남자의 주도하에 가고 있죠. 그리고 남자와 이 여자와 여자의 옷 색깔이 똑같죠. 똑같고 아이는 보라색,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라색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영적 치유의 과정일 수도 있는데 이 과정은 이 아이 때문에 어쩌면 이게 합쳐지면서 갈 수 있는 모양이다. 왜? 이게 지금 치유의 색깔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 않다는 것은 옷 색깔이 같음으로 해서 같은 노란색 옷을 입고 감으로 해서 이 팀은 팀워크이다. 같이 움직인다. 자, 같이 움직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가고 있다? 입을 다물고 묵은 수행을 하듯이 가고 있죠. 그래서 뭔가 이 카드에서 주는 메시지는 주도권은 남자에게 있다. 자, 그리고 여자에게, 여자는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이고 해결점은 남자에게 있기 때문에 남자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어떤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애운을 얘기할 때 이 카드는 남자가 헤어져 주지 않으면, 남자가 완전 정리해 주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헤어졌다 하더라도, 헤어졌다 하더라도 남자가 뭔가 정리를 안 해주면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이 안에 우선은 담겨 있고,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6개월을 상징한다.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면서 뭔가 해결점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이거 언제 해결될까요? 물어보면 이게 이 카드가 뜨거든. 그러면 6개월을 상징합니다. 자, 상징하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서 우리가 개월수를 확인하게 되면 묘하게 6개월 되는 지점에 이게 딱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칼 하나하나는 전부 다 1개월을 상징하면서 6개월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고, 6개월이 되고, 자, 그래서, 어쨌든 6개월 해결이고 또는 뭡니까? 이거는 뭘 설명하는 겁니까? 어디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동수, 변동수, 어디 가는 것까지 해당이 되는데 어디까지 간다 이거는? 자, 바다 건너까지 가니까 해외까지 멀리 간다. 그런 의미를 우선은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타로 카드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움직여야 간다, 움직여야. 이사 갈까요? 했을 때 요리 앉아있으면 이사 못 간다 이 말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사 갈 때는 운명의 수리바퀴처럼 움직이든가, 해외 소식이 오든가, 아니면 이 월드처럼 뭔가를 이루든가, 아니면 이 말이라도 타든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말 탄 거 나오면 다 가죠? 다 이사를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짝대기도 이사 가게 되는 거고, 움직이는 거. 자, 움직여야 뭔가 이사를 갈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이동할, 펜타클 만은 서 있죠? 자, 가기는 가는데 이건 지금 잠시 정지가 돼 있어. 정체와 지연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죠. 자, 빠르게 가는 게 이게 빠르게 가죠. 자, 이거와 이거는 이사 갑니다, 실제로. 이거는 약간 이사하고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 자, 요거 두 개는 이사 갈 가능성이 커지고 이것도 이사 갑니다. 어렵게. 용어를 많이 썼어. 자, 움직여서 가는 거죠. 그래서 타로 카드에서는 움직여야지 많이 간다. 움직여야지 많이 간다. 제가 이런 거는 사실 5년쯤 됐을 때 이걸 깨지 못했어요. 제가 깨지 못한 듯 내가 느끼지를 못했거든. 근데 제가 계속 진행하면서 이쯤에 느끼는 거는 실제로 움직이면 움직여서 간다는 그거는 있잖아요. 제가 공부를 계속 해 오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되면 아마 실감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타로를 진짜로 어쩌면 또한 잘 보는 길은 거의 물상적으로 보는 거야. 물상적으로 이거를 자, 그 물체 그대로 모습으로 보게 되면 그것 또한 거의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로 카드를 보면서 이 카드도 제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가잖아요. 거기에 성별을 또 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타로 카드에는 성별을 또한 유심해서 봐야 된다. 남자는 남자일 확률이 높고 여자는 여자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어느 카드를 남자 카드를 뽑았는데 여자가 우르르 나와. 자, 그러면 그 남자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자가 많은
환경 속에 살고 있거나 여자와 관여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자 카드를 뽑았는데 남자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주위에는 남자가 어쨌든 관여가 많이 되어 있는 거야. 딱 그 말부터 하면 돼요. 이상하게 니는 여잔데 카드를 많이 뽑았는데 이상하게 남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럼 남자, 그러면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는 주변 남자가 없다 하거든. 없어도 많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상한 카드가 이렇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남자들의 어떤 조언이라든지 남자들의 결정력에 의해서 뭔가 좌우될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해주면 돼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세요. 하나는 성별에도 분명히 관련성이 있다. 자, 두 번째로는 움직여야 간다. 아시겠죠? 그거 참고해서 보시고. 어쨌든 소드 6이라는 거는 앞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어떤 진행해 가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남자의 주도하에 간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거는 뭐와 관련이 됐습니까? 죽음. 자, 스틱스 강도 죽음의 강이지만 요단 강도 죽음의 강이죠. 자, 그래서 어떤 강을 건너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단계로 나아갑니까? 자, 다음 단계로 우리는 나아간다고 보죠. 그래서 강을 한번 건너갔다 와야 돼요. 자, 강을 건너갑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검 6번은 자, 검 6번은 자, 이동과 여행의 카드. 실제 여행이나 정리나 이동과 관계가 깊다. 자, 남자의 주도하에 떠나는 여자는 입을 다물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의상의 이 칼은 칼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뭔가 카르마를 수행하는 듯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가는, 극복해 가는, 자, 그리고 한 배를 타고 가는, 자, 여행을 멀리 가야 한다. 자, 그리고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간다. 남녀의 옷색이 같은 것은 마음이 같거나 같은 팀이거나 자, 부부 사이거나 사내 커플일 수 있다. 요리도죠. 자, 이미 큰 슬픔을 경험한 듯 옷으로 가린 채 웅크리고 있는 한 여인과 아이가 배를 타고 있다. 그 배를 뱃사공이 노를 저어서 강 건너편으로 향하고 있다. 배에는 무거운 짐 대신 여섯 개의 검이 꽂혀 있다. 배 오른편의 강물은 거칠지만 왼편의 목적지로 흐르는 강물은 잔잔하다. 이것은 고통에서 안정된 미래로의 여행을 암시한다. 이 카드는 현재의 상황보다 는 더 나은 미래로의 이동 혹은 여행을 나타낸다. 지금까지의 걱정과 근심으로부터의 벗어남을 암시한다. 자, 그리고 카드에 나타난 슬픔의 느낌은 슬픈 사연으로 인해서 여행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여행은 필수적이면서 만약 여행을 떠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도움이 되거나 건강하거나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머물게 될 것이다. 더 나은 곳으로 간다면 이별의 슬픔은 치유될 것이다. 또한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워야 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 발전과 향상의 카드이다. 힘들게 가는, 극복해 가는, 한 배를 탄, 멀리 가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여행, 남자 주도하에 떠나는 여행. 남자와 여자의 옷 색깔이 같은 것은 마음이 같다. 같은 팀이다. 부부 사이다. 사내 커플이다. 배는 가정, 가족, 회사, 모임, 조직을 상징하고 검은 카르마, 수술할 가능성, 메스, 침묵을 지켜라, 묵은 수행, 남자가 구원한다. 자, 물결은 안 좋은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흐른다. 남성은 남편이나 상사나 사장이나 주인이나 여자는 부인, 종업원, 직원, 새든 집이나 사람을 상징한다. 여행. 아픔을 감수한 이별, 순조로운 여행, 이사, 긍정적인 변화, 점점 나아지는 상황 또는 관계, 고생을 뒤로 한 성공의 길, 불안한 뒤에 안정을 찾음, 고뇌에서 벗어난 중요한 변화의 시기, 끈기,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 끝까지 버티는 끈기까지 해서 어쨌든 여행,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소드 6은 사실은 나오면 소드 라인 중에서 그게 좀 낫다. 좀 낫다. 왜? 자, 변화를 기다리는 어떤 시점에서 또 소두육이 또 나오게 되면 분명히 변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연운에서 소두육이 된다면 그게 이사 간다. 이사 갑니다. 분명히 변화가 생겨요. 자, 그리고 다룬에서 소두육이 뜨게 되면 분명히 어떤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분명한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 소두육의 카드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두5와 소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